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국민의당 대표 선거전이 본격화했습니다. 첫날부터 유력 후보들이 광주에서 맞붙었습니다. 윤고수 기자입니다. 후보 등록을 하자마자 광주로 달려온 안철수 전 대표는 출마 이유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지금 물러나 있는 게 맞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소멸할 수도 있는 위기에서 당을 살리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말했습니다. 저는 고심 끝에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섰습니다. 한마디로 책임지러 나왔습니다.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대표는 얼굴이고 절체절명의 순간임을 감안해서 당원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. 천정배 전 대표는 대선 패배의 장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은 염치없고 몰상식한 일일 뿐만 아니라 광화범위 불구겠다는 격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. 안 전 대표의 국중주의에 대해서는 정체성도 가치도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. 안 후보의 국중주의는 확실하게 보수로 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. 안 후보의 본심은 호남 없는 국민의당으로 보입니다. 정동영 의원도 안 전 대표의 국중주의를 겨냥해서 어정쩡한 중간은 기회주의라고 비판하며 국민의당의 살 길은 선명한 야당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. MBC 뉴스 윤훈수입니다.